천매수님 반갑습니다. 골라장에는 여러분과 두달 며칠이고, 자 이번에는 선풍기를 고치려고 합니다. 예, 수도원에도 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선풍기 대수도 많은데 또 고장났다고 해서 저희가 또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고쳐보려고 합니다. 혼자면 힘드니까요, 같이 가시죠. 며칠이고, 네, 여기 보시면 이 큰 선풍기부터 해서 이 작은 선풍기,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 위에 두 개 또 있습니다. 저는 이 선풍기부터 고칠 건데요. 얘는 저번에 한번 저희가 한번 청소를 싹 했어요. 그래서 더블링도 뿌리고 했는데도 힘이 없어요. 얘는 부품을 교체할 겁니다. 자, 이번 미션도 쉽지 않은 작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선풍기를 먼저 해체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날개를 감싸고 있는 이제 커버를 제거해주고요. 이제 첫 번째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날이 잘 도는지 먼저 봅니다. 날이 잘 돌아가면 모터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 이제 그 오래 되다 보면 이제 윤활유가 말라서 딱딱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이 없는지 먼저 체크를 합니다. 체크했을 때 이상이 없으면 두 번째는 이제 선풍기에서 많이 고장나는 부분이 콘덴서라는 부품이 있어요. 인터넷에 이제 선풍기 콘덴서를 치면 잘 나와 있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이제 제품하고 이제 호환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거를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알게 됐어요. 지금 확대한 부분이 이제 콘덴서 부품이에요. 기존에 있던 걸 제거해주고 새로 구입한 거 다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합선 나지 않게 이왕이면 색깔도 맞춰서 하는 게 좋겠죠. 저기 없을 경우에는 이제 절은 테이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저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납땜까지 있는 게 할 예정이에요. 일단 임시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연결을 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테스트기로 확인하고 마침 접촉이 불량이었던 것 같아요. 회전하면서 날이 잘 도는지는 이제 1단, 2단, 3단 체크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합니다. 분의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선풍기 같은 경우는 부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인두기인데요. 인두기로 이제 납땜도 같이 해줍니다. 커버도 지금 모터를 감싸고 있는 커버도 연결해 주고요. 이제 완성된 조립이 처리가 완성된 성폭기를 다시 들어가고 다음 이제 성당에 있는 또 다른 선풍기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원을 연결했을 때 돌지 않아서 일단 이제 모터 부분을 확인하려고 이제 커버를 열어줍니다. 이제 제일 먼저 콘덴서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콘덴서를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전선에 피복을 벗겨주고 다시 연결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도 작동이 되지 않아서 이제 얘는 또 몸체에 그런 전원을 켰다 끌 수 있는 버튼들이 있어서 거기에 열었더니 선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몰라서 기판을 자세히 보고 요 부분이다 싶어서 다시 인두기로 납땜을 해 주었습니다. 전기를 연결해서 저는 이제 확인을 하고 다시 조립을 해줍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더 써야 되기 때문에 납땜을 꼼꼼하게 해주고 다시 조립을 합니다. 선풍기에 모터를 감싸고 있는 커버도 연결해 주고요. 이제 팬을 보호하고 있는 이제 철망도 다시 연결해 주고 이제 팬도 연결해 줍니다. 있었던 상태로 다시 위치해주고 선풍기가 잘 도는지 확인을 합니다. 다른 선풍기를 다시 또 분해하고 선풍기는 이렇게 나사 대신 클립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구와 마땅히 없어서 저는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다 열어 주었습니다.
여기도 콘덴서를 교체를 해 주었고요. 되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는 모터가 회전이 되지 않아서 되게 뻑뻑했어. 그래서 다시 분해를 했습니다. 이 모터 전체를 분해를 하고 나서 여기는 그리스를 다시 W드를 사용하고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에 이제 그리스를 발라주었어요. 따라라따. 예, 강반장의 수리한 에어컨 드립니다. 아, 에어컨이랬다. 강반장의 수리한 선풍기예요. 아우, 얼여름도 시원하겠죠? 아, 이상 오늘의 미션도 성공. 안녕.